40대 중년의 아들이 그의 노모에게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둘째, 성가대원들이 자주 음이 틀려서 마음이 아프다. 셋째, 교회 장로님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 긴장이 된다. 그때 그 노모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셋째, 이놈아,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놈아, 네가 그 교회 장로기 때문이다. 이놈아, 이놈아 안 되겠지. 이년아, 네가 그 교회 권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기 싫은 이유도 있겠지만 교회를 와야 될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앞장 17장에서도 보면 대인관계와 대사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더니 18장에 와도 여전히 대인관계가 대사회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의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의 제물이 되어라, 화평케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묶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보니까 수양관에 오는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난 참 이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요, 이분들은 적어도 자기들 가족들한테 우리 교회 이런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편리를 도모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이 꼭 거기 모이는데 얼마나 나는 그분들한테 고마운지 몰라요. 이번에 오는 분들 잘 결정했어요. 파도가 치면 할 수 없지만 파도만 안 치면 제가 그분들이 원하면 보트 띄워서 공짜로 보트도 태워줄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것, 이 대인관계에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역으로 말하면 불화케 하는 사람은 이건 마귀의 백성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화평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한 걸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또 역귀성으로 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신 분들, 여러분이 소속한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화평하고 화목케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독선적 분리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요, 그 사회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리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분리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막 토로해요. 1절의 말씀은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은 철저하게 반사회적인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면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의 문자적 번역으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구분하려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물론 좋은 일을 위해서 스스로 나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더욱더 좋은 기도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나뉘는 자, 이런 자들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적 요소가 아니고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갖는 건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욕은 히브리어로 투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기심,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중심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체가 뭐예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기도 죽여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고집도 죽여야 되고 교회 생활하면서 고집불통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의지가 강한 것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은 의지가, 주관이 뚜렷한 것과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자기가 뭐 의지가 강하고 개성 있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개성 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요. 저 사람 참 개성이 강하다. 그건 개 같은 성질이에요. 아, 저 사람 아주 지성적이다. 지랄 같은 성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꺾을 때 깨끗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소유욕,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온갖 지혜를 다 배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흔히 자신만이 가장 의롭고 오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모두 거짓되고 불의하며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도저히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직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 드러내는 것, 여기에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진리의 파수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회 화평과 교제를 깨뜨리는 철저한 독선적 분리주의자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사회나 단체에 화평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과거 신약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런 분열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이 근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비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전체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비진리라면 진리를 위해 목숨 걸어야죠.
그러나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비진리가 아니라면 쓸데없이 그것 가지고 오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이런 독선과 분파주의를 버리고 겸허히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비진리가 아닐 때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고집을 꺾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일을 하면 멸시를 받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수치당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대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신선하고 생동감이 있어 마치 생명을 주는 생수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소유하시면 영혼이 소송케 되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소송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말을 삼가해야 돼요. 삼가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지혜자는 개인과 사회의 화평을 깨뜨리기 쉬운 위험스러운 악덕 가운데 하나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꼽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로 인해 다툼을 일으킨대요. 또 7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가 잘못한 말로 인해서 올무가 된다는, 자기 말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엎지러진 물을 쓸어 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니에요. 엎지러진 물은 다만 몇 방울이라도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얼른 쓸어 담으면. 그런데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를 못해요. 엎지러진 물 쓸어 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한 번 뱉은 말.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자는 잘못된 말의 위험성과 함께 혀를 삼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언 1장부터 계속해서 오늘 18장까지 오는데 매 장마다 말조심, 입조심, 말조심, 입조심 이거 안 들어가는 장이 거의 없어요. 우리 인간사 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면 지혜자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혀 조심해라. 다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마의 속담에 멸망은 그릇된 입술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가해야 할 말이 있는데 험담하지 말아야 돼요. 험담. 자꾸 헐뜯어요. 그 다음에 남의 말 옮기기. 왜 그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까? 입에 곰팡이 날까 봐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기도 모자라고 기도하기도 모자라고 찬송하기도 모자라는 판에 왜 그렇게 남의 말을 하냐고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니까 입은 근질근질하고 하니까 자꾸 남의 말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말할 그런 여력도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말 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계속 남의 말을 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비방하는 말,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를 비방할 수 있어요. 뭐 안 듣는 데는 나라 상감도 욕먹는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김석준 장로님 나하고 30년이 넘게 지금 부어 34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그렇죠? 질리고 마죠. 여기 이재철 집사님, 황승권사님 개척 초기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박경화 집사님은 지금 뭐 시댁에 그냥 뭐 갔습니다만은 니네 엄마가 얼마나 지루하겠어. 왜 그러냐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며칠 모임 가졌다가 저녁을 먹는데 우리 노예 후배 목사님이 부인 목회해가지고 10년째 하면서 식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명성교회 개척하신 지 얼마 되셨냐고 그래서 34년이라고 했더니 와 대단하시다고 대단하시다고 30년이 넘도록 같이 이거 사는 게 얼마나 지루하겠냐고 교인들도 자기는 10년밖에 안 했는데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개척 초기에 저렇게 와가지고 변함없이 버티고 저렇게 계신 거 보면 참 저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버티게 한 목사도 대단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루감을 없애버리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연구하는지 알아요? 실증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니 늘 새로움을 어떻게 다 주겠어요?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얄밉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힘든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유지하면서 비난해서 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비난하고 다니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좀 제발 좋은 말 좀 해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세상에 한 교회 개척해서 34년 그새 은퇴 꼭 채우면 40년도 넘을 텐데 내가 이제 한진갑 지났으니까 은퇴 꼭 채우면 그래도 40년 넘게 먹게 할 텐데 벌써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러고 있어요. 이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34년 동안 개척 초기부터 저렇게 변함없이 함께 때를 때는 실증도 나고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얄밉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신호애락을 같이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온 지 얼마 된다고 벌써부터 비난하고 다녀요. 그러지 마요. 그런 말 그분이 안 돼요. 은혜 안 돼. 이런 말 삼가해야 됩니다. 비방. 그냥 중상몰이야. 돌아다니면서 없는 말 만들어서 막 계속 말 지어 만들고 공격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말은 당연히 삼가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멘. 우리가 쉽게 짓는 죄가 남의 말 옮기는 거예요. 남의 말. 이게 제일 쉽게 짓는 죄야. 남의 말을 그렇게 하기 좋아하지요. 때로는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성도 상호 간의 화평을 깨뜨려요. 초대교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임박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우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사생활이 노출되겠죠. 집집마다 깊이 알다 보니까 이 사생활을 가지고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말 전달하고 누가 어쩌고 뭐 누가 살림을 어쩌고. 여러분 남의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마요.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하겠어요. 목장 예배를 죽으라고 안 하고 자기 집에 초대 안 하는 사람은 사생활이 좀 더러운 사람이고 또 자기 집에 초대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꾸 거기서 말을 자꾸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오픈하기 힘들어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난 그럽니다. 교육자들한테도 성도들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참견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과거를 묻지 말아라. 그 과거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하고 거기 꼬치꼬치 캐지 말아라. 그런 건 알 필요 없다. 그저 오늘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신앙의 열매 맺으면 되는 거지 자꾸 옛날로 들어가서 이 사람 사생활이 어쨌는지 과거가 어쨌는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주지를 시켜요. 과거를 묻지 말라 이 말. 과거를. 지금이 중요해.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종말론 가지고 이 집 저 집 찾아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말을 물어날리는 거야. 그냥 이상화 권사네 집에 갔더니 살림도 개판이고 그냥 어지럽고 막 이러면서 그걸 살림이라고 하냐고 막 만약 예를 들어 저기는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지저분한 여자는 이름도 못 불러 또. 왜냐면 그 얘기하면 목사님이 자기를 또 겨냥했대. 그건 맞겠지 뭐. 자기 마음에 그렇게 들리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남의 사정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며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남의 사생활을 깊이 알게 됐고 이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막 화목이 깨지게 되고 화평이 깨지게 되고 성도 간에 막 불화가 생기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 우리 은혜 있는 사람은 봐도 못본 척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고 영광이면 봐도 못본채 해야 돼. 그걸 잘난 체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은혜 탁 쏟고요. 다른 사람 은혜 다 까먹게 만들어요. 까먹게. 그래서 사도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이 있다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지혜자는 말을 삼가고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이 뭐냐면 이 입에다가 말 같은 거 요새는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마차가 있었어요. 우리 촌에서. 마차가 짐도 싣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말의 입술에 세 줄로 해서 이렇게 재갈을 물려. 푹푹푹 라고. 왜? 사람들은 물을까 봐. 그래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오늘 말의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잘 되는 얘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게 복 받는 일이에요. 말로 다 풀어 쏟아버리는데 자기는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복이다. 나가는 거야. 나가는. 그러면서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대요. 복이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복 있는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말이 뭐예요? 은혜 있는 말이죠. 은혜 있는 말이 뭐예요? 소망 주는 말이죠. 기쁨 주는 말이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못돼 먹어서 꼭 이거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어요. 지금 명절에 시골 갔어요. 또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요주의 인물한테 가서 또 잃습니다. 목사님이 말이야, 지난주에 당신 시골 갔을 때 당신 겨냥해서 속였다고. 여기 있는 여러분 보고 지금 겨냥하는 거야. 무슨 듣지도 않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하더니 악한 사람들 지들끼리끼리 또 뭉쳐요. 그래가지고 동병상련이야. 서로 위로받아 또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 명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3장에 보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자꾸 남의 말하기 좋아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들은 별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험담은 별식과 같아. 특식을 대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귀에 잘 들어와요. 남의 흉보고 남의 말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지. 오늘 이게 설교를 목사가 목이 다 상할 정도로 외쳐도 이건 저기 나가기가 무섭게 다 까먹었어. 그런데 남의 말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지. 이게 복받을 짓이야, 이게? 반대로 돼야지. 남의 안 좋은 얘기는 그냥 한 귀를 듣고 흘려버려서 다 까먹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반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요걸 뱃속 깊은 데다 쫙 담았다가 누구한테 다음에 얘기할까? 그래가지고, 이 얘기할 사람만 찾고 다녀. 누구한테 이거 말 전달하고 이안 좋은 얘기 좀 전할까?
복음을 전해야지요. 복음, 복된 소리, 굿뉴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예수 믿어야 은혜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암개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암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험담은요, 신비로운 마력이 있어요. 성도가 남의 말하기 좋아하기는 악습을 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형제를 도욕게 하지 말아라. 19절에서 형제를 한 번 도욕게 하면 화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형제를 한 번 도욕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하면, 이 견고한 성, 아주 든든히 잘 쌓여진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화목시키기가. 상처 입은 형제와 화해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흔히 불신자들 화해시키는 것보다 믿는 사람 화해시키기가 훨씬 힘들다고 그러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평소에 사랑하고 교제하는 정도가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불화하면 상처가 깊이 빠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데 많은 시간과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깝고 친한 성도일수록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원수가 돼서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봐요. 아니, 지금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힘이 벅찬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쟁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겠냐고요. 20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선하든 악하든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안을 얻으래요. 약간 좀 기분이 야릇하잖아요. 믿음의 남편도 얻어야 되지 뭐 믿음의 아내만 얻어도 되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어진 여인, 믿음의 아내, 착한 아내, 이런 아내를 얻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건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회의 평화는 가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가정. 옛날 속담에 집안이 잘 되려면 바깥에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막 악처가 들어오면 그 집안은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좀 한번 쳐다봐요. 어떻게 잘 들어왔는지 못 들어왔는지. 아이고,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인연이고 참 이거 바꿀 수도 없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냥 신이나 좋으냐 살아야 돼요. 근데 가정이 화평해야 사회가 화평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교회도 평화롭기 때문에 이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도요, 여성들의 활약, 여성들의 헌신도, 이거 아니면 교회가 이거 유지하기 힘들어요. 남자들은 뭐 돈 번다고 다 나가버리고 게을러서 안 하고 또 뭐 하여튼 쑥스러워서 못하고, 남자들은 별로 못해요. 거의 여성들이 교회를 다 챙기고 교회를 헌신하거든요. 아유, 그래서 목사는 목회 잘하려면 여성 목회를 잘해야 돼요. 여성 목회. 남자는 뭐 핫바지들이야. 핫바지들 별로. 그렇다고 또 불러가지고도 남자들이 들이받으려나 또. 아유. 여기서 가정의 평화는 올바른 신앙에 기초한 두 선남 선녀의 아름답고 순결한 결합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선남선녀의 결합,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뉴스에 보니까 무슨 대법관 후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후보들 이것들 보니까 아, 뭐 성평등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성평등,
누가 성평등하지 말랬어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을 때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설교하면 여자들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이 여자들 하도 지금 구박을 받아가지고 아멘 했다가는 그냥 볼퉁하지 말까 봐 가만히 지금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평등에는 이게 50까지나 돼요. 분명히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동성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도 야릇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지. 그런 집구석에 혹시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어. 어느 날 아들놈이 화장하고 머리 막 좀 길고 이상하게 생긴 장딱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님 며느리 깜입니다. 얘도 완전 그냥 확 뒤집어지게. 어느 날 머리를 막 남성스럽게 깎고 남자 복장을 한 그런 여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딸내미가 사위감이야 엄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이게. 아 인연이 이게 미쳤나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런다고 막 여러분 속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이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요거만큼도 관심을 두면 이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일이지 주들끼리 내부에서 조금 기분 상했다고 감정 대립했다고 싸울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싸워야 될 건 안 싸우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워. 뭐 가지고 싸우냐? 밀가루가 맞냐? 밀가리가 맞냐? 밀가리하고 밀가루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밀가루는 봉지에 담아주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줘요. 봉다리하고 봉지가 뭐가 달라요? 봉다리는 춤으로 바르고 봉지는 침으로 발라요. 여러분 밀가루 가지고는 국시 만들고 밀가루 가지고는 국수 만들어요. 이게 어느 문화적 차이인데 이런 거 가지고 싸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본질도 아닌 비본질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마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부추겨 싸우라 싸우라 아이고 잘 싸운다 아이고 잘 싸운다. 마귀 좋아하는 일에서는 안 되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성령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예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고 그 아내에 만족하여 부부 사이가 화목할 때 그 가정은 평화롭게 마련입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을 얻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